청년들의 경제 복지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활동에 나서며 대전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바로 대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인데요. 오늘은 대전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정기현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대전시의회에서 청년발전특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우리 대전은 청년 비율이 인구의 30%를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다음으로 젊은 도시인데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어서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을 좀 부여하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다 좀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대전에도 많은 대학들도 있고 그만큼 청년 정책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대전의 청년 정책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금 우리 대전에도 일부 청년들의 그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창업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현재 한 50억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내년에는 한 12억 원 정도를 더 해서 한 60억 원 가까이 시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가 넘는 45만 명에 되는 인구인 이 청년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대전시의회 청년발전특위는 대전의 청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실 계획인가요? 예, 의회는 뭐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해서 직접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각 대전시의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생각인데요. 올해 여름부터 청년들과 토론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하고 또 우리 대전시가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견인 역할을 저희 의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현재 우리 대전시가 청년들에 대한 취업 그리고 창업 분야에는 일부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꼭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빈곤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전이 좀 심각한 편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주거 문제도 좀 지원을 하고 또 문화 영역도 아주 빈곤한 부분이라서 문화 영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간 청년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문제도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건 기본적인 삶의 영역 여러 분야에서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전 청년을 위해 활동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전의 미래는 사실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도시 대전이 청년들이 활력을 찾아야지 우리 대전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가용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이번 그 청년들을 위한 예산 투자를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활동에 역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